아라비안 나이트를 여러분들 읽어보셨나요? 아라비안 나이트. 6세기의 페르시아, 지금 이란이죠. 거기에서 천일하고 하루, 그러니까 천일일 동안 이게 이야기 릴레이를 하는 겁니다. 280개의 이야기를 계속 천일일 동안 이어가서 천일야화라고도 부르는 아라비안 나이트. 그 안에는 신밧드의 모험도 있고 또 알라딘의 램프도 있고요. 지난주 저는 어린 시절 기억을 떠올려서 그 중에 한 편을 읽어보았습니다. 제목이 알라바바와 40인의 도적입니다. 아시죠? 알라바바 동생 알라바바와 형 카심 이 동굴 문을 여는 이야기죠. 형 카심은 동생에게 질투하는 마음을 느껴서 동일하게 그 주문을 외워서 들어갔다 까먹게 되죠. 못 나와 결국 도적대들에게 죽게 됩니다. 어떤 주문으로 문이 열렸죠? 열려라. 한번 같이 해볼까요? 열려라 참깨.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참깨일까? 콩도 있고 사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왜 열려라 참깨일까? 이번에 처음 찾아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참 이게 이 페르시아니까 아랍어로 기록이 돼 있잖아요. 참깨 아랍어는 심심입니다. 이 참깨가 그 같은 동일 문화권에 있는 이스라엘 히브리어로는 숨숨입니다. 비슷하죠. 근데 이게 참깨라고 하는 뜻 이외에 게이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문이죠. 그러니까 열려라 참깨는 이중 의미로 동시에 열려라 대문. 그러니까 문이 열리는데 당연히 열려라 대문 하면 열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문을 외우기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문 앞에서 닫힌 문 앞에서 그 문을 여는데 우리가 행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생각과 행동이 있을 텐데 그게 문이 열릴 때도 있고 열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열려라 참깨의 이 이야기는 아주 단편적이고 또 아주 단순한 그 방법으로 문을 여는 그 아주 빈 마음, 가난한 마음을 가진 알라바바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감사절이니까 된 일들 또 얻은 수확들 또 어려웠지만 극복했던 이야기들이 아마 우리의 뇌리에 스쳐 지나갈 텐데 여전히 열려지지 않고 닫혀있는 분들도 있었겠죠. 오늘 세 분의 장로님들도 임직받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두드려도 열려지지 않았던 그런 분들도 있었을 거고 우리 성도님들도 한 해 동안 살아오시면서 여전히 그 여는 길을 찾지 못한 그런 분들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최근에 정말 그 꽁꽁 이거 진짜 열 방법이 없구나 라고 생각될 만큼 꽁꽁 닫힌 문 앞에 섰던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7월 26일이었습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동생에게 한국에 방문했을 때 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간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았다라고 제게 아주 담담하게 전해줬습니다. 최대로 많이 살아봤자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고 제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저는 앞이 멍했습니다. 목사인데도 제가 차를 타고 가고 있었고 아내가 제 옆에 있었고 아이들이 뒤에 있었는데 목사인데도 이거 어떻게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이게 마음을 어떻게 가다듬어야 될지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정말 안절부절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보이지 않게 혼자 있을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그 후에 며칠 있다 동생을 만났습니다. 동생은 처음 그 판정을 받고 난 이후에 만났을 때 제가 해준 말이 있습니다. 뭐 계획을 해서 아 이렇게 말해야 되겠지라는 생각이 전혀 없었던 말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제부터 무조건 모든 것을 감사하자. 모든 것을 무조건 감사해. 이렇게 생각하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개월 시한부 이 닫힌 문 앞에서 일종의 모든 것을 감사해, 무조건 감사해, 이건 일종의 저에게는 주문이었고 열려라 참깨였습니다. 오늘 감사절인데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방법입니다. 동생이 그 이 정말 예기치 않는 암담한 상황 앞에서 저는 특별히 어릴 때 동생과 고원에 같이 함께 살았던 기억이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차라리 제가 죽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수술도 그 문을 열 수 없다 했고 의사도 열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당돌하게도 하나님은 제 마음속에 무조건 모든 일에 감사해 그러면 그 문이 열리리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동생의 상황이 시시각각 엎치락뒤치락 절체절명의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감사해. 병원 앞에 이제 의사를 만나기 위해 며칠 전 와서 거기에 자면서 에어비앤비에 이제 새벽 끝난 바로 의사로 만나러 가야 되는데 이 아이가 피를 몇 컵을 쏟는 겁니다. 그냥 감사해 했습니다. 무조건 감사해, 감사하다. 무턱대고 감사했습니다.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물론 이 단순한 신앙 고백 성경을 통해 수없이 들었고 저는 설교했었습니다. 많이 생각했고 또 많이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감사해보니까 무턱대고 감사해보니까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절망으로 이 꽉 찼던 채워졌던 마음이 차근차근 믿음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바뀌니까 그 다음 뭐가 바뀌냐면 마음이 바뀌니까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디어가 바뀌기 시작했고 그 생각이 바뀌니까 또 뭐가 바뀌냐면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나올 수 없는 행동이 나왔습니다. 행동이 바뀌니까 급기야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무조건 감사는 무턱대고 감사하는 겁니다. 묻지 않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유가 없어도 감사하는 겁니다. 절박한 감사에서 길어올리는 감사고 가장 진실한 감사라 생각합니다. 저 이번에는 늘 습관처럼 하는 설교에 대한 묵상이나 메모도 전혀 하지 않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적지 않았지만 뉴욕에 돌아가면 꼭 설교하리라 메모해둔 딱 한 줄, 그것이 오늘 설교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10주가 지나서야 오늘 하나님이 선포하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니까 놀랄 정도로 닫힌 문이 드르륵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종의 열려라 참깨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일에 무조건 감사해. 두 가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모든 일에 무조건 감사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일에 무조건 감사해.
이거는 일종의 지난 여름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큰 선물이고 또 그 능력을 체험했던 주문이기도 합니다. 모든 일에 무조건 감사해 이 주문으로 보화가 가득한 동굴문을 열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오늘 4편의 첫 구절이죠. 감사함으로 문이 열리는 겁니다. 감사가 그냥 감사가 아니라 감사함입니다. 감사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감사에 대한 이론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하는 겁니다. 감사를 생각하는 것과 감사를 실제 하는 것과는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냥 땡스가 아닌 땡스 기빙입니다. 감사를 하는 거고 감사를 주는 겁니다. 그때 문이 열립니다. 3개월 시한부의 닫힌 문 앞에서 모든 것을 무조건 감사해 결과가 놀랍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마치 알라바바가 된 것 같습니다. 동생은 오늘이 4개월인데 나날이 쌩쌩해져 갑니다. 지난 주일 여섯 번째 항암을 했는데 의사가 믿겨지지 않는 결과라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암 수치는 몇백분의 1로 줄었습니다. 18cm였던 저는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간보다도 더 큰 암이 간을 다 덮어버려 무엇도 손쓸 수 없는 닫힌 문이었는데 몇백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는 동생도 죽을 겁니다. 하지만 그 문에 감사함으로 들어가게 하신 지난 여름부터 지금까지 경험은 모든 범사에 무조건 감사를 체험하고 나누게 하시는 섭리라는 확신입니다. 오늘은 세 명의 장로 임직을 했습니다. 능력 있는 장로가 되는 한 가지 길을 소개한다면 주저없이 저는 무조건 모든 일에 감사해 할 수 있는 장로라고 확신합니다. 능력 있는 장로가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장로를 다 합의하고 이제 하는 과정에 바로 막바지에 김충일 장로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가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본인이 선택하는 거니까 본인의 콜링이니까 며칠 기도를 해보시죠 라고 답했습니다.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게 장로가 되려면 물질적 능력도 필요한데 돈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장로가 되면 좋겠다고 답해 주었습니다. 돈이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만이 장로가 될 수 있다면 저는 그 교회는 타락했다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예수의 제자들은 돈도 없었고 사회적 명망은커녕 비아냥거리에 서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뉴욕 우리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한 가지 이유는 지금껏 가난해도 돈이 없어도 여러 가지가 부족해도 나이가 어려도 함께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가 그 뉴욕의 어떤 교회보다 자랑스럽습니다. 이게 말처럼 쉽지만 관례가 전통이 일반적 문화가 우리의 창의적인 생각과 본질에 접근해가는 방법들을 막아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장로는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인품으로 되는 겁니다. 그 인격은
가장 최고의 인격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 믿음이 장로가 능력 있게 사역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감사. 그 감사가 아름답고 능력 있고 사랑스러운 장로로 세워주리라 확신합니다.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비 오는 날 새우잠을 잔데도 살겠다는 의지와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된다면 그 자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집을 사서 이사하고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 괜찮은 환경으로 발전해가는 모습을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게 됩니다. 그게 결코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저는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삶이 편리해지는 것과 행복해지는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감사하는 세 분의 장로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때로는 먹을 것이 잘 보이지 않아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무턱대고 이유 없이 감사할 수 있는 풍성한 마음으로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면 문이 열립니다. 감사는 억만금을 줘도 못 사는 강력한 능력 있는 무기입니다. 감사는 저 아이비리그에서도 절대 가르칠 수 없는 하늘의 언어입니다. 감사는 어떤 암호도 해독해버리는 특별한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감사는 모든 사방에 닫힌 문들을 열 수 있는 열쇠라고 확신합니다. 모든 일에 무조건 감사해. 닫힌 문을 열어가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문으로, 이 믿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방법이었다면 두 번째는 감사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감사할 거냐? 우리는 감사의 제목들이 여러 가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시즌, 감사의 명절이 되면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감사할 이유들을 찾게 됩니다.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생각해 보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오늘 임성준 장로님께서 일찍이 홀로 되신 어머니께서 이렇게 키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출산해서 자라는 과정 자체를 감사하게 됩니다. 실력이 때로는 부족함에도 내가 원하는 또 남들이 좋게 생각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것 감사입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그것 또한 우리에게는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경쟁 뚫고 취직했습니다. 그 취직할 때 보이지 않는 반대편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떨어진 사람 있죠. 낙방한 사람 있을 겁니다. 그런 똑같은 일이 동일한 시간대 펼쳐진 상황에서 내게는 감사가 되지만 그 낙방한 사람의 기분은 어떨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낙심이 되겠죠. 마음의 힘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상처를 가질 수도 있고 아픔이 되는 순간도 있겠죠. 이것이 내 입장이 뒤바뀐 경우도 우리 삶에는 허다합니다. 내가 감사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좌절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수레바퀴처럼 이게 돌고 돕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미국에 들어온 영국 청교도인들의 정착에서 유래합니다. 1621년 영국 정착민과 암파누악 원주민 사이에 3일 동안 추수 축제가 페스티벌이 열려집니다.
그 축제를 기념하는 것, 3일간의 축제를 기념하는 게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의 폭풍을 뚫고 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1년이 지났는데도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 모든 과정에 완판우악 원주민들의 도움 때문에 그들이 생존했습니다. 양식도 나눠줬고 집도 거처도 밭도 공유했습니다. 심지어는 농사하는 법, 사냥하는 법을 세밀하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얻어진 첫 번째 해 열매로 3일 동안 그들은 함께 축제를 열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 후 몇 달이 지나지 않아 그 첫 감사의 판이 바뀌었습니다. 영국 정착민은 완판우악 원주민들의 무덤을 도굴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훔쳤습니다. 급기야 커네리컷 주의 피쿼트 원주민을 대량 학살했습니다. 손님이 주인을 내몰고 정복이라는 컨셉으로 이 감사의 아득하고 감동적인 탄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더 차지해서, 더 정복해서, 더 확장해서 감사했고, 한쪽은 빼앗겨서 슬퍼했습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의 민낯이고 현주소입니다. 1970년부터 추수감사절을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은 The Day of Mourning, 애도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속한 교단은 몇 해 전 고백문을 발표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수백만 명의 원주민 학살, 토지 약탈을 기억해야 되는 날이다. 동시에 우리는 모두 그 죄 앞에 회개해야 하고 앞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될 다짐의 날이 되기도 한다. 이게 신앙 고백문입니다. 함께 감사했던 사람이었는데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고 분열과 갈등이 초래되는 것은 비단 400년 전 완판우악 부족과 퓨리탄들 사이에 있었던 일만은 아닙니다. 가깝게 우리 주변을 보면 내 삶의 반경 안에도 분명히 그런 일들은 일어나 왔고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함께 감사했던, 함께 고마웠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감사했던 제목이 그 누군가에게는 슬픔이 되고 아픔이 되는 것을 돌아보지 못했던 그런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참 매정합니다. 이런 일들이 돌고 도는 게 세상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입장이 뒤바뀌어 누군가에겐 감사가 나에겐 아픔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했다가 슬펐다가 내 감정의 채널을 어디에 맞춰야 될지 몰라 일반적인 삶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감사를 앞지르는 경우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감정이 안정적이지가 못합니다. 영국 정착민들은 감사로 이민의 새로운 날을 시작했죠. 그런데 채 1년도 되지 않아 그 감사는 나만의 이기적인 감사로 변질됐고 심지어는 폭력적인 감사로 타락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감사의 내용이, 감사에 담기는 컨텐츠가 충실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나만이 감사하면 그만이 아닌 너도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우리의 시야와 마음을 하나님의 시야처럼 넓혀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관계의 문을 열어줍니다. 감사를 하면 기분이 나쁘던가요? 감사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기분 좋죠. 감사를 받으면 표현하지 않아도 괜히 힘이 납니다. 헛살지 않았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감사를 하는 사람과 감사를 받는 사람은
관계에 닫혔던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자존심 때문에 아니면 나만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돌아보거나 배려하지 못하는 좁은 시야 때문에 우리는 이런 감사로 관계 문을 열지 못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습니다. 감사는 친구를 만들어줍니다. 이기적인 감사, 폭력적인 감사는 언젠가는 부메랑이 되어 내 삶도 황폐하게 합니다. 한층 성숙해진 감사는 용서와 화해, 배려와 환대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원주민에게는 미안해, 내가 하지 않았지만 그 후손의 길에 살고 있는 나는 너희들에게 미안해. 원주민은 그래, 괜찮아, 용서해. 미안해, 고마워. 용서해, 고마워. 이렇게 내용이 성숙해져가는 감사는 닫혀있는 관계의 문을 열고 그 관계의 문이 열리게 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게 연대의 힘입니다. 평화롭고 행복해집니다. 한쪽에서 생각해 보니까 자성해 보고 반추해 보니까 아 미안해 이렇게 용서를 구할 수 있어서 그 자체로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또 반대편에서는 그래 괜찮아 용서할 수 있어 용서할 수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해 이런 양쪽의 감사가 결핍되어 삶이 메마른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일에 무조건 감사 이거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화해와 용서의 감사는 그 능력을 배가하는 내용이 됩니다. 나만 감사하는 반쪽 감사에서 우리 모두가 벗어나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반드시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그 그림자를 내다볼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의 감사로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세 분의 장로님들이 그렇게 성숙한 장로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미처 말도 못했는데 자기들이 가족들을 데리고 이른비 예배 참여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장로 교육을 하면서 가장 먼저 인사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힘이 있고 나이가 있고 재력이 있는 사람만을 쫓아 인사하는 게 아니고 아무도 바라보지 않고 나이가 어리고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 모두 포함해 인사하라. 45도로 인사하고 그 마음은 어떠해야 되며 어린이부터 EM까지 매 주일 찾아가서 인사해라. 그럴 때 진정한 존귀한 장로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감사는 실질적인 실천입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성숙한 감사로 우리 모두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미안해, 용서해, 그럴 수 있어서 우리가 함께 감사해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교회와 여러분들의 사회에서 많은 닫힌 관계문을 여는 알라바바와 같은 그런 장로님, 그런 성도님들 될 줄로 믿습니다. 감동을 주는 장로,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방법입니다. 감사의 방법과 공식은 모든 일입니다. 무조건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감사의 두 번째 내용은 성숙한 감사여야 됩니다. 나만의 감사에 젖어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시야 넘어 그림자에 있는 그런 영역까지 함께 배려하고 환대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감사로 우리는 자라나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는 감사의 대상입니다.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두 가지 문을 받죠. 감사함으로 문이 열려 들어갔습니다. 도무지 열리지 않는 그 문 앞에서 모든 것을 감사해 무조건 감사해 감사가 한쪽에만 고립되어 분열과 갈등을 양산한 그 닫힌 문 앞에서 미안해,
용서해. 그래서 감사해. 우리는 그런 감사로 충분히 다양한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감사의 클라이막스는 언제입니까? 그 문을 통과하는 그 찰나입니다. 그때 진짜 기분이 최고입니다. 감사를 막아설 수가 없습니다. 감사로 그 문이 열리기도 하지만 감사의 레벨의 수치가 가장 올라가는 지점은 그 문을 통과할 때입니다. 그 문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한 문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문이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도적대들, 사꾼들이 와 너희들을 유린하고 있지만 내가 직접 내 목숨을 던져서 너희들의 숫자를 세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내가 문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문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문입니다. 우리는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라는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나에게조차도 관심 가져주시고 나를 부족한 데 세워주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감사의 모든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오고 나오면서 꼴을 얻게 된다 했습니다. 우리에게 열려라 참깨는 무엇입니까? 예수 때문에 감사입니다. 문이신 예수 때문에 감사하는 풍성한 삶을 여러분들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은 그 완판왁 원주민들의 생활 풍습에 기인합니다. 그들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에게 다시 튕겨져 나오는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그냥 베풀어주는 원주민들의 문화적인 생활의 풍습에 유래한다고 합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런데 그걸 얼마나 우리가 기억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이 예수님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몸소 실천해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일의 죽음 뒤에 부활 축제를 열어주셔서 오늘 우리는 그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의 대상은 먼저 하나님입니다. 그에게 감사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이 되어주신 주님 감사해요.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감사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는 닫힌 문 앞에 좌절할 때가 왜 없습니까?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죠. 가슴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아 퍽퍽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수도 없이 우리에겐 널려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닫힌 문 앞에서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우리를 분열시키는 나만의 일방적 감사의 장벽 앞에서 용서로 새로운 성숙한 감사에 이르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나에게 꼴을 먹여주시기 위해 모든 걸 던지신 예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함으로 우리는 어떤 닫힌 문 앞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문 앞에서 감사함으로 그 문 앞 문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어떤 문이든지 열고 들어가는 뉴욕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